자, 이렇게 배우분들과 신영희 감독님을 우리 위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출 맡은 신영희라고 합니다.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숨바꼭질 드라마는요, 자신의 선택이 아닌 타인에 의해서 다루어진 한 여자 민천이라는 여인이 운명처럼 여겨졌던 자신의 삶을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극복하고 개척해 나가는 여정에 관한 드라마고요. 저희 드라마 안에는 각자 욕망에 자신들의 욕망에 충실한 많은 군상들이 인물들이 얽혀 있는데요. 그 민철이는 그런 인물들에 맞서서 선과 악의 모습으로 양날의 모습으로 때로는 대립하고 싸우고 다투게 되지만 결국은 선과 악 한쪽으로 재단할 수 없는 인간 본성의 모습으로 그들과 신에게 극복하게 되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숨바꼭질 드라마는 각자 인물들이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인물들이 자신들의 삶을 개척하고 극복해 나가는 휴먼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업을 갖고서 신업과 정말 실제 느끼면서 촬영할 때 민채린이라는 그 한 여성이 정말 다르구나. 제가 정말 느끼면서 가슴도 굉장히 아프면서 머릿속에서 상상하던 그런 민채린이 아니라 정말 현실 속에서 있을 법한 어디선가 살고 있는 그런 민채린이 이제 많이 떠올랐는데요. 그러니까 딱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때로는 비겁해지기도 하고 선택 상황에 있어서 어느 방향에서 방향이 잘못된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뉘우침을 통해서 또 선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되게 좌우 이렇게 양날의 검처럼 좀 이렇게 선이 난 악이고 선이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인간 본성에 충실한 자유분방한 영혼 하지만 목표가 굉장히 뚜렷한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는 가족의 사랑, 회사의 사랑, 연인의 사랑을 지키고 그런 캐릭터입니다. 배역을 맡으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미리 씨. 배역을 맡으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소감이요? 처음에 이제 1부를 딱 보고서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하면서 그러니까 결과물보다는 저는 이제 촬영을 하면서 되게 느끼는 그런 쾌감 같은 게 있잖아요. 연기할 때 즐거움. 그래서 그런 연기하는 굉장히 재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그 민채린 캐릭터를 선택하게 됐는데 또 캐스팅 제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얘기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송창희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숨바꼭질 드라마에 참여할 수 있어서 먼저 기쁘고요.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리고 옆에 있는 이유리 씨와 또 이렇게 감독님, 신영희 감독님과 또 좋은 배우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고요. 저는 이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상당히 좀 보통 드라마 같은 형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재도 너무 좀 색다르고요. 그리고 보통 선한 인물들이 주인공인데 이 작품은 사실 악역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면서 이제 악수를 주는 상황은 많은데 그 인물들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펼쳐지게 되고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물들이 자기에 다 사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맡은 은혁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어렸을 때 사실 힘든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이 눌려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눌려있는 삶을 또 자기의 어떤 그 비밀들을 많이 감추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 볼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 모습을 좀 감추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또 더 나아가려고 욕망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은혁이라는 인물은 좀 그런 어두운 과거가 아주 세게 갖고 있는 되게 불쌍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얻지 못했어. 그리고 이제 민채린이라는 여자를 만나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더 파헤쳐가고 또 다른 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본인을 좀 더 찾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화면 경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얀주 역할을 맡은 엄경입니다. 일단 제 캐릭터는 굉장히 착하고 긍정적이고 밝은 캐릭터예요. 그 옆에 있는 차은 역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이 차은 역 씨한테 배신을 당하고 악한 모습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제 캐릭터는 초반에는 선한 모습도 보여주고 나중에는 악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양쪽의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뿌듯합니다. 자, 김현민 씨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문제상 역의 김현민입니다. 저는 재벌 중에 재벌 2세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진 게 많은 것 같지만 온갖 못된 짓과 찌질한 행동들을 하면서 갑질도 하고 그렇게 못난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물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양면성을 가진 인물로 변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배역에 대한 소개와 소감까지 전해드리셨습니다.